안녕하세요. 올댓플루트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언니들의 상담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문화에 맞는 상담. 오늘은 국내 최연소 수석으로 유명한 수원시향 김민지 선생님을 모시고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올댓플루트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올댓플루트 구독자 여러분. 저는 수원시향의 플루티스트 김민지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언제든지 지금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면 실시간 댓글로 많이 작성해 주세요. 네. 일단, 오늘 주제가 선생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실패, 시련을 극복하는 멘토링이잖아요. 네. 그런데 구독자분들께서 사실 좀 의아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티저 영상 보고, 국내 최연소 수석이라는 타이틀로 굉장히 유명한 언니도 네. 시련을 극복할 일이 있었을까요? 뭐, 저를 가까이 아는 분들은 네. 다 알고 또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사실 이걸 뭐 실패다, 실연이다, 이렇게 얘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이제 악기를 하면서의 뭐 네, 1년의 일련의 과정.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소위 말해 사람들이 슬럼프라고 얘기하죠. 네. 딱그 슬럼프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당연히 네. 있었는데 그때가 하필 네. 딱 정말 지금 딱이 시기였어요. 지금 네. 이 수시 끝나고 막 결과 네, 날 때잖아요. 네, 이제 수시 결과가 나고 네. 딱이 시기부터 정시를 준비하기까지 네. 그한한 달에서 두 달, 한달반 정도의 그 기간이 네. 네. 저한테는 되게 좀 힘들고 네 어쨌든 좀 약간 슬럼프라고 말하는 좀 그런 기간이었는데 이제 그 기간을 겪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수시가 끝나고 저딱그 고3 때 이제 그딱 제일 중요한 시기에 슬럼프가 온 건데, 딱그 시기에 이제 슬럼프를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시 준비를 예, 그러니까 하는데, 네, 힘들, 힘들고 또 네. 최선을 다했는데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모신 거네요. 사실 네. 지금 딱 수시 끝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맞아요. 더큰 시련이겠죠? 여태까지 하면서는 가장 큰 가장 큰 어떤, 시련이죠. 네. 그때가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사실 예중이나 예고를 네. 지원해서 안된 것도 그 시기에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시련이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사실 대학 입신 정말 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가장 첫 번째 검증의 어떤 뭐라고 할수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가끔 근데 정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선생님 예원이랑 서울예고를 네. 실기도 다 수석으로 졸업하셨는데 수석이었는지 왜 몰랐는데 수석이었습니다. 아 네, 네, 어쨌든 엄친딸 그러니까 맞아요. 졸업할 때는 그 되게 좋은 네.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돼 있는데 네. 왜? 왜 학교는 네. 서울대를 가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네.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 또한 의외였어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다들 네. 왜안 가시고 왜 다른 학교에 진학하셨어요? 라고 의외의 네. 학부였어요. 네. 네, 그렇게 물론 거기도 너무 좋 네, 그럼요. 물론 이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은 학교인데 네. 이제 어쨌든 남들이 봤을 때도 바깥에서 이제 뭔가 제3자가 봤을 때도 왜 당연히 저렇게 이런 절차를 네, 가고 맞아요. 있겠지 하는 네, 왜 어떻게 이렇게 항상 악기도 잘했고 예원 서울예고 다니면서 뭐큰 콩쿨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정말 알고 있는 큰 당시 이제 콩쿨에서 네. 동년배가 같은 학년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어디 1등 이렇게 이름이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다 아, 알고 있어요, 올해는 서로. 누가 누가 어디를 가겠다. 맞아요, 가겠구나. 그런 게 맞아요. 좀 있죠. 네.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 중앙음악 콩쿨에서 고등학생으로는 전 악기 통틀어서 그 본선 진출자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다 대학생들이었고. 왜냐면은 아, 고등학교 때 중앙 콩쿠르를 나가셨다고요? 네, 고등학생 때 중앙 콩쿨 나갔는데 이제 그때
거기는 1차 있고 2차 있고 이제 네. 마지막 3차까지 네. 하는 건데 네. 이제 그 1, 2차를 통과해서 네. 3차까지 올라간 서 상을 탄 사람 중에 이제 유일한 고등학생. 고등학생 수상자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오, 죄송해요. 굉장히 당연히 열심히 하셨겠지만, 네. 되고 난 다음에 계획까지 있었네요. 그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목표했던 게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네. 학교를 만약에 빨리 붙으면 그 다음엔 국제 콩쿨 나가서 네. 좀 이제 국제 무대에서 경험을 쌓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 수시가 안 되면서 물거품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조금 당황하시긴 했겠어요. 왜냐면 이제 짧은 순간에 보통의 이 수시와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어려운 게 어떤 슬픔을 극복하는 시간이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에 정시가 있고, 막 그러니까 빨리 이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리고 계획의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 시련이었던 거죠. 일단 첫 번째 시련이 그 뭔가 목소리 떨리는 거 아니죠? 수시에서 안 됐다는 게 네. 나는 다른 악기 한 친구들은 막 학교 되면은 그 아, 다음에는 막 꾸미고 놀고 맞아요. 뭐 연애하고 막 이럴 계획을 막 꿈꾸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거 빨리 해서 네. 콩쿠르를 너무 나가고 싶은데 국제 아, 콩쿠르를 네. 놀고 싶은 게 아니라 좀더 하고 네. 싶은데 뭔가 이제 그 길이 막 켰다고 켜, 생각한 네. 거죠 당시에는. 네. 그래서 수시가 안 그러니까 4년에 됐는데 또한번 있는 콩쿠르였다 맞아요, 맞아요. 보니까, 네. 네, 바로 뭐 올해 다시 뭐 시험을 하고 이럴 수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됐다는 약간 좌절감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좀 아무래도 사실 누가 떨어진 결과를 보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그때 조금 좀 시련이 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근데 제가 조금 저는 항상 정말 악기가 제가 너무 좋아서 전공을 네. 시작하게 된 거고 네. 좋아서 연주하는 게 네. 너무 좋아서 이걸 하는 네. 건데 그 수시부터 정시까지 정시를 준비할 때는 열심히는 했지만 정말 막 좋은 마음은 사실은 네. 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내가 한달 반을 더 해야 되는구나. 네. 아, 여기서 잠깐. 이런 야, 구독자분들께서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떻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100점을 늘 맞아오던 1등이 한 문제 틀렸다고 운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계획하고 원하던 이상향과 스탠다드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그러니까 뭐, 어느 학교를 떨어졌다, 뭐, 국제 콩쿨, 작은 콩쿨, 이런 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 개인마다 목표가 있었었는데, 그 목표에서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 슬럼프나 어떤 그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고 다음을 진행해 나가는 멘토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뭐 서울대 수시 이런 게뭐 11월 달뭐 이런 때 있었다. 그러면 정시 뭐 1월 초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두 달이 채안 남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슬퍼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네. 빨리. 맞아요, 맞아요. 뭐 사실은 그 다음에 어디를 볼까 자체도 계획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곡이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도 실패나 어떤 경험들이 많으면 그것 또한 단련이 좀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련이었다고 했는데 그때 그래서 어떻게 극복이 그 시기에는 안 됐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너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저게 왜 힘들지? 안 돼. 그럴까봐 오해가 그러니까 있을까봐 제가 다시 말씀을 쟤는 드렸지만, 저걸 가지고 왜 힘들어하지? 그럴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누구에게나 단거예요. 누구에게나 네, 어쨌든 목표는 좀 달랐기 때문에 이제 학창 시절 얘기를 조금 잠깐 하면 네. 약간 저는 남들이 봤을 때왜 쟤는 저렇게까지 하지? 싶게 좀제 스스로를 되게 약간 가둬놓고 항상
제가 관심이 더 갔던 것도 저희 올드플루트 못 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케스트라 스토리라는 사이트에 선생님께 글을 한번 의뢰를 부탁을 드려서 이제 써주셨는데 진짜 학창 시절부터 공부? 네, 완전 그냥 그것만 네. 했던. 그리고 네. 공부랑 그러니까 연습 하나만도 힘든데 공부도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굉장히 또 노력을 하셨다면서요. 네, 뭐 잘하지 엄청 상위권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래 저도 당연히 다른 친구들처럼 좀 시험 끝나면 막 놀고 싶기도 하고 뭐 중간중간에 막 쉬고 그런 마음이 있긴 싶고. 있으셨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아, 애초부터 그냥 다른 거 하기도 했어요. 그냥, 이 선생님은 요거가 즐겁고, 요거가 당연히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놀고 싶거나 다른 거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아, 그렇진 그건 않았죠. 아니었어요. 그럼요. 사람인데. 사람인데. 네. 그렇진 아, 않죠. 그거를 네. 자제하고, 그거를 계속 자제하고 자제하고 자제하다가 뭔가 어느 순간이 터졌다기보다는 좀 너무 그걸 다 자제하고 노력을 해왔는데 얻지 못한 거에 대한 네, 대한 상실감은 상실감이 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컸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식까지 안 됐을 때, 아, 아, 정말. 잠깐만요. 제 이해가 잘안 갔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아실 분은 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수시와 정시를 똑같은 학교를 본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수시는 어차피 하나만 받고, 서울대만 받고요, 네. 수시를.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는 서울대도 보고, 이대도 보고. 이렇게 두 군데를 아, 갔어요. 네. 네. 그래,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즘은 그냥 다 뽑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하나씩 하기도 하지만 다 뽑기도 하는데 수시에 한번 하고 이제 두 번을 똑같은 학교를 트라이를 했는데 아, 그 당시에는 한 네. 명, 한 명, 이렇게 뽑았거든요. 수시 하나, 정시 하나, 혹은 수시에서 안 뽑고 정시를 둘이 뽑기도 네. 했고. 근데 이제 안 됐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안 네. 됐죠. 그때 이제 정말, 그때는 아, 정말 그러면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네. 수시에서 안 돼서 이 학교를 아예 못 가게 된게 아니라 수시에서 안 되고 정시가 한번 남아 있었지만 그거 자체도 어려웠다는 거죠. 네, 그 수시.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수시에서 한번안 되고, 아, 그러면 이제 좀 힘들긴 하지만 정시에선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했는데, 안된걸 보고, 네. 네. 근데 사실 근데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지만 사연이 어떤 있어요. 게요? 저는 그래서 저 모든 학생들한테도 말하고 싶은데, 언제나 끝까지 연습하라고 아,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제가 서울대 입시 볼 때, 정시를 볼 때요. 네. 그동안 서울대가 항상, 제가 시험 볼 때는 항상 곡이 똑같았어요. 모차르트 콘체르토 1번. 네. 모차르트 콘체르토 1번이었는데, 그동안 뭐한 7, 8년간 네. 모차르트 콘체르토를 항상 처음부터 재연부까지만 들었거든요. 입시 때. 예상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막. 네. 7, 8년간. 정말, 그러니까 7, 8년이 뭐야? 10년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뭐 정확하게 저는 모르니까 그거는 뭐 감히 말씀드릴 순 네. 없지만 늘 그래왔고,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준비를 할 때도 항상 막 정말 첫 거기까지, 페이지랑 네. 막 거기까지 막 엄청 엄청 열심히 했죠. 네. 그런데 근데 제가 들어가서 네. 정시를 그때 너무 어떻게 보면 제가 서울대 정시 볼 때는 네. 세 명이 지원했어요. 아, 아마 정시에. 되게 제일 적었을 네. 거예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의 정말 가장 적었거든요. 누가 지원. 되겠다가 확고했나 보다. 아닌가? 그럴 그렇게 하면 수도 안 있고, 되지만, 네. 그렇게 하면 안 어쨌든 되지만, 아. 근데 그때 세 명밖에 안 왔어요. 네. 아,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세 네. 명밖에 안 왔는데 그때 전화 기억나요? 제가 2번이었거든요. 네. 근데 앞에 1번으로 한 친구가 이제 딱 친구가? 들어갔어요. 근데 근데 끝까지 보는 거야? 아니요, 그럼. 그것도 아니었어요. 재연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저 반전이죠. 머리가 제가 그 상황이 아닌데도 여기 뒤에서부터 쫙 쓰는 것 같아.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기다리면서 나온 네. 거예요. 커트를 왜냐면 미리 안 알려주고 맞아요. 들어가면 네. 알 수 있는데 재연부부터 끝까지.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수시할 때도 네. 한번 되게 좌절했던 경험이 있었다. 네. 근데 왜냐면 뭐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소대로 잘했는데 안 돼서 그냥 그렇게 좌절했는데 제가 딱 그 2번으로 앉아있는데 앞에 친구가 재연부부터 끝까지 하는 걸 들으니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미 알았어요 저는. 나는 내가 2번이 아니구나. 이 학교와는 정말 인연이 없구나. 네. 근데 너무 그래서 저 사실 뭐 조금 어떻게 보면은 네. 되게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입시생 끝까지 준비해야지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늘 그래왔고 맞아요. 지금도 그렇게 한 사람도 많아요. 많아요. 계속 그렇게 레슨을 받아왔고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은 거라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알고 있죠, 이 한정된 시간에 어떤 한정된 에너지를 확 쏟아서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력을 막 그렇게 연습하는 것보다 항상 우리가 정해진 뭐 2분, 뭐 3분 안에만 듣는 맞아요, 거가 맞아요. 이렇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게 되죠, 조금.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래서 입시잖아요, 정신대 네. 그 뒷부분을 네. 입시에 들어가서 네. 처음으로 반주를 맞춰봤어요. 그때 당시 반주자 선생님이 당황해서 못 외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당황해서 그래도 제가 그래도 연습을 아예 안 해놓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네. 제가 막 깊게 연습을 하지 않았을 뿐이 당연히 네. 끝까지는 네. 이미 다 외워져 네. 있고 네. 당연히 들어가서 다행히도 실수 없이 깔끔하게 다 불구는 나왔는데 네. 당연히 제 마음에 들지 않죠. 네. 왜냐면 제가 100% 준비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끝까지 네. 심지어 재연부부터 끝까지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였으면 그래도 제가 50점이라도 어떻게든 준비한 건 받아갈 수 있었을 텐데 네. 그 순간 처음 반주를 맞추면서 아무리 실수 없이 불었다 한들 그게 좋을 수 없었겠죠? 그러면 그 서울대 그러니까 그런 게 저희가 막 집중을 해야 되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두 학교가 곡이 같았어요? 달랐을 거 아니에요. 이대와 서울대. 네, 달랐어요. 네. 그거를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발표가 날 때 이미 들어가서 아셨다 그러면 어쨌든 그 학교가 안 된 다음에도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되게 그때 당시에 물론 끝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한 제 후회와 뭐 여러 가지 후회도 네. 있고 여러 가지 막 네. 정말 많은 다양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들면서 네. 처음으로 딱 그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정시까지 딱안 되니까 이 길은 나랑은 네. 맞지 않는 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내가 계속 이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고 어린 나이라 그랬던 아니,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먼저 겪은 사람들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한 멘토링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고 약간 한 달 정도는 좀 그냥 자포자기 상태였어요. 누구든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뭐 그 입시가 다 정시까지 끝난 뒤에 한 달 동안 아 이거 정말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네. 고민을 하면서 네. 좀 혼란스러웠죠. 네. 내가 이렇게 중고등학생 때 열심히 한 결과가 네.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네, 네.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뭐 열심히 했던 결과가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많은 우울감과 현실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 현실일 거란 생각도 사실은 그때는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플룻 자체를 그만두고 네. 다른 공부도 해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네. 다른 공부도 한번 해볼까? 내가 너무 이거에만 빠져서 네, 혹시 이것만 나의 바라보고 네. 살아서 다른 다양한 분야도 있는데 내가 너무 모르고 좀 되게 편협한 세계 네. 안에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산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공부도 좀 해보고 네. 이제 막 다양하게 해봤는데 결국에 근데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음악을 해야 되는구나. 악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사실 저는 가장 큰 꿈이자 목표가 사실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저한테는. 물론 그 당시엔 그게 너무 저에게 시련이고 되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진짜 제 목표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로 활동하는 게 가장 제, 어떻게 보면, 참 최종? 최종 꿈 같은 학생 네. 때. 너무 어릴 때부터 오케스트라를 좋아했고, 네. 그리고 중고등 학생 때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오케스트라 수업을 너무 즐겁게 했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연주자가 되고 싶다, 뭐, 대학을 진학하고 유학을 갔다 온 뒤에도 연주자가 되고 싶다,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되고 네. 싶다라는 꿈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에 일단은 입학을 했죠. 입학을 하고, 네. 한 학기 중에서는 한 한두 달을 정말 다른 걸좀 해볼까, 다른 공부도 네. 해보고 알아보다가, 이제 결국에는, 아, 나는 그래도, 네. 악기가 너무 그립고 음악이 그립고 또 내가 최종 목표로 했던 건 어쨌든 대학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연주자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데 뭐 모두가 다 알겠지만 사실 그 학벌 네. 학력이라는 건늘 우리가 특히 맞아요. 한국에서는 약간 꼬리표처럼 항상 맞아요. 붙어서 네. 평생을 네. 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고민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뛰어넘을 수 있을까? 있을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대학교의 그 모든 대학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몇몇 학교, 서울대 연대에 네. 그매 학기 실기 시험 곡들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학기마다 연습을. 그러니까 남다르긴 남다른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남다른 거야. 이 친구들이 아니면 하는 쳐다보기도 싫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냥 아예 안 하고 그냥 싶다. 막, 네, 뭐, 나를 받아주지 않은 학교 막 쳐다보지 않았을 아 수도 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굉장히 큰 매력이고, 또 멘토로 모시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다른 똑같은 상황이 와도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거기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아니면 더 도태되거나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아니면 똑같은 기회가 왔을 때 누가 잡느냐 아니면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느냐인 거예요. 근데 아까 주신 말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넘어진 거, 잘못된 네. 거가 가장 큰데, 멀리 보면 우리가 목표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막 그러니까 목표한 저도 게 그런 멀리 있는 큰 목표가 있어서 다시 일어날 수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만약에 거예요. 제가 대학이 전부였고 대학을 좋은 데 가는 게제 목표였다면 네. 분명히 저는 거기서 무너지고 끝났겠지만 사실 이거는 과정일 뿐이지 네. 저한테는 진짜 최종 목표는 정말 연주자가 되고 싶은 네. 나중에 뭐 그게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고 싶은 연주자, 훌륭한 연주자, 약간 이런 연주자가 되고 싶은 게제 네. 최종 목표여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때 이제 1학년 때또 당시에 서울대에서는 막 현대곡도 하고 실기 시험곡으로 네. 어려운 곡을 많이 시켰더라고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실기시험곡 그렇게 막 어려운 실기시험곡이 아니어서 학교마다 스타일이 좀다 다를 수 있죠. 다르거든요. 예. 커리큘럼이. 네. 커리큘럼이 다르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커리큘럼을 이 안에서 내가 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의 커리큘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다른 학교에서도 하는 커리큘럼도 나도 다 따라가고 거기서 뭐 외국 선생님을 초청해서 마스터 클래스를 한다고 하면 나는 받지 못하지만 그러면 내가 방학 때 직접 가서 그 선생님한테 내가 배우고 나를 더 알리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캠프를 참가하던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를 아니, 알려야겠다. 알린다기보다 이제 그 뭔가 공부해야겠다. 따라가는 거죠. 네. 그거를 놓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뒤처지지 대한, 않기 네. 위해서 뭔가 내가 좀 거기서는 더 자발적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산것 같아요. 다른 그런 것 학생에 같아요. 더 비해서는. 열심히 살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가지만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제 뭐 가신 대학교의 그 스탠다드를 그리고 실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그쵸. 교양 과목과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대학 생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서 나 혼자만 정말 연습실에 박혀 있지 않고서는 다른 것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친구들하고의 어떤 것도 있고 뭐 예를 맞아요. 들면 뭐 MT도 있고 가야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한 학교의 커리큘럼이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커리큘럼을 그 시기에 맞춰서 다 해나가겠다. 내가 뭐이 대학교 나온 다음에가 아니라 그 동시에. 그러려면 두 배, 세 배로 굉장히 하셨던 거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대학생 때는 더 중고등학생 때보다 좀 시간이 더 시간이 더 있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네, 남들 놀 거에 반만 놀아도 시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아니, 내가 그래가지고 봤을 땐 네. 전혀 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저도 뭐? 뭐 MT 같은 거 있으면 MT도 가고 MT 그래봤자 1년에 한 번이고 1박 2일인데 그게 과연 365일에 그 얼마나 아우, 큰 맞긴 한데요. 영향을 사실 여행도 남들 갈 때로 저도 여행도 가고 가고. 그럼요. 그런 건다 했죠. 저는 대신 여행을 진짜 여행 말고 그러니까 악기 가지고 가서 뭐 국제 콩쿨 같은 거 있을 때 가서 여행 겸 콩쿨 하면서 끝나고 뭐한 2, 3일은 관광할 수 있으니까 네. 관광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외국에 네. 뭐 오케스트라 캠프 같은 거 참가해서 그 중간중간에 쉴수 있어요. 맨날 미친 듯이 연습만 시키는 건 네. 네. 아니니까. 이제 그런 사이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하고 그러니까 되게 또 그랬죠. 신기한 게 지금도 그렇게 느껴요. 지금도 이제 좀 이따 또 여쭤보려고도 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기 힘든데,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거나 제가 보면 굉장히 점잖고 이렇게 캄한 성격인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안에는 정말 단단한 그런 슈퍼 멘탈과 체력과 파워가 있나 봐요. 왜냐면 사실은 누구나 그런 캠프를 참가하면 거기에 또 모든 걸 집중하고, 그러고 나면 에너지가 없기도 하고, 그 콩쿨에서 뭐, 되면 기분 좋게 여행할 수 있지만, 안 되면 또 슬퍼서도 다른 게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며, 저것도 하며, 이것도 할수 있다는 굉장히 어떤 안배를 잘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입시를 하면서 네. 많이 배운 경험을 하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 시련을 겪으면서 네. 느낀 게 너무, 그러니까 올인해서 하는 게 좋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무 이걸 100%다 쏟아내는 거 네. 너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네. 그래도 그 안에 한 5%에서 10%그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여유는 좀더 찾아보자라는 그걸 가지고 네, 계세요?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 뒤로. 그러니까 너무 모든 걸 내가 다 차단하고 이것만 올인을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네. 뭐 제가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준비할 네. 때도 그렇게 준비를 네. 했고 그런 식으로 그런 순간이 있지만 매 순간을 그렇게 살면 사람이 너무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되게 힘든데,
그래서 내가 좀, 그렇게 했는데도 잘안된것 같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 다음엔 없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다가 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쵸, 그쵸.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늘그 결과가 오지 않으니까 더 피폐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냥 제 그런데,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게 정답이다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냥 제 성격이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네,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김민지 선생님을 이제 항상 이렇게 거론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와의 싸움이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가 목표가 아니었다. 그냥 나의 어떤 그 플루티스트로서 아니면 플루트의 삶에서 그 어떤 자존감 그리고 나의 어떤 실력들을 자기가 검증해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 맞네요. 학교가 아니지만 그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가면서 이런 어떤 자기의 그거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중에 하나였나요? 사실 그러니까 그 오케스트라 최연소 지금 수석의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매년 서울대는 매년 두 명씩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큰 거를 터트리신 슈퍼스타로 등극하신 게그 시대에는 유학을 갔다 오지 않은 그냥 대학교만 졸업한 친구가 됐대. 이게 정말 센세이션 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디션을 본 친구도 없었을걸? 없었어요. 네. 그죠? 내가 대학교만 나왔는데 여기 오디션을 넣어본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돌하거나 아니면은 맞아요, 되게 큰 맞아요. 자존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넣은 거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뭐든 다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다양한 커리큘럼, 뭐곡 같은 것도 다양하게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국제 콩쿨 못 나간 거에 약간 한이 맺혀가지고, 정말 그 4년 동안 되든 안 되든 콩쿨을 정말 많이 나갔거든요. 외국에서 하는 콩쿨을. 그게 정말 그 인터내셔널 플루트 컴페티션도 있지만 그냥 예를 들면 일본에서 하는 하는 국내의 마치 어떤 국내 것들을 콩쿨이에요. 근데 위한 정말 뭐 영어로도 아니고 뭐 신청서 다 일본어로 작성해야 되는 그런 정말 그런 것까지도 다 나간 나갔거든요. 거예요. 나가서 무조건 가보고 뭐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도전을 하려고 했어요. 그거의 콩쿨도 하나였어요. 한 콩쿨도 그렇고 또 연주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연주 기회 있으면은 연주도 많이 하고 또 연주를 하기 위해서 또 오디션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렇게 계속 뭔가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케스트라 그 손시현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보게 된 것도 이게 딱 나서 그래 이거야 봐야지 이게 절대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그 베르비에 페스티벌, 홀슈타인 페스티벌, 유럽에서 한 되게 유명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거든요. 이제 그거 두 개를 DVD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 시기에. 그래서 DVD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하던 시기에 약간 그 공백이 생겨서 그때 또 서울대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또 입시곡도 하고 있었고 또 아니, 그때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서울대 또 입시국을 또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될 수도 있어서? 여러 개를 지금. 아, 그러니까 공백이 좀 생기니까 그 공백을 좀 메우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잠시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그래서 좀 그것도 같이 해보고 그러면서 그때 또 프라하 국제 콩쿨이 있었어요. 그때가 유빈 씨가 1등한 그 콩쿨이었어요. 저 어쨌든 결국에 수원 씨 연주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저는 그때 또 그것도 CD를 준비하고 있어서 막그네 개가 네다섯 개가 막 정신없이 맞물려서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막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오디션에 두 개가 있었고, 하나는 국제 콩쿨이었고, 하나는 입시였고, 막 이런 와중에 손시현 오디션도 난 거였던 거예요. 저한테는 사실 그 여러 개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뭔가 이거다라기보다는
근데 제가 어쨌든 최종 제 꿈이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가 되고 싶다였으니까, 오케스트라 오디션이 사실 자주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시기도 굉장히 운이라고 저희도 네, 정말 그거는 생각해요. 운이 좋아야 되는데, 마침 정말 타이밍과 운이 좋게, 그때 딱 오디션이 나서, 어차피 내가 내 마지막 최종 이제 꿈이 오케스트라 연주자라면, 한번 해서 이게 어떤지, 이 오디션의 분위기는 어떻고, 오디션에서는 어떤 곡을 내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면 될지 한번 해보자. 약간 공부해보자. 이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났어요. 어쩔 그때.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 수업사에도 너무 네. 샘을 내도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인 거고 우리가 인정하고 배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수아 씨의 오디션을 그거 하나만 올인해서 200% 준비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아, 근데 당연히 200% 네네네. 준비했죠. 아니, 있지. 맞죠, 맞죠, 맞죠. 했는데, 맞는데. 남이 들으면 연습 안 하고, 아니, 그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건 예. 아니지만, 한 가지만 할때 에너지와 분명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이게 다 모든 것의 통틀은 멘토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어떤 거 하나하나가 나의 목표가 아닌 것도 중요한 거고, 네. 그죠? 뭐, 프라하 콩쿨도 그렇고, 뭐, 어떤 여러 가지가, 뭐, 내가 이걸 준비한다고, 뭐, 요렇게 준비하고, 요걸 준비한다고, 뭐, 요것만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나의, 그냥, 정말 기준에, 나의 어떤 스탠다드를 높여가면, 그 안에 있는 어떤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 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한게 사실은 프라하도 CD 프리스크리닝 그 1차였기 때문에 뭐 그때 한다고 해서 당장 콩쿠르를 바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베르비에나 홀슈타인 같은 것도 일단 제가 CD를 내서 DVD를 보내서 되면 그 다음에 뭐한 6개월 뒤에 가는 거였고 이제 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손시향이 났고 그래서 이미 그 DVD들은 만들어져 있었고 근데 또 마침 선시향이 있다고 해서 또 이제 엑섭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 엑섭들이랑 막 곡이랑 그때 이제 선시향 오디션이 있을 때는 완전히 정말 그때는 거기에만 몰입해서 준비를 또 했죠. 그런 항상 쉬지 않고 이렇게 단단하게 밟아가는 것 때문일까요? 그 지금 댓글에 문의가 왔어요. 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잘 울리는 좋은 소리가 나는 팁이 궁금하대요. 나 이제 내면에서 이제 답이 막 생각이 예상이 돼. 김민선 씨 뭐라고 할지. 근데 어찌되었던 제가 들을 때도 굉장히 단단하고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의 음색들이 있잖아요. 잘 하시는 분들도. 근데 김민지 선생님의 성향이 일단 좋은 질 좋은 토양 같은 어떤 질 좋은 소리와 단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이 예상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팁이요? 좋은 네. 소리를 위해서 연습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팁을 모르는 거야. 아닌가? 그냥 아니, 예.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그거에 관련하고 단련하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분은. 아니, 근데 저는 아니야? 소리에 관해서는 항상 좋은 소리를 추구해요, 늘. 여기서, 누구도 좋은 소리를 그렇죠, 추구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연습할 때좀 항상 더 집중하는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건 맞아. 그건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거 봐.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던 거야. 나는 요령이나 방법은 없는 사람인 거야. 아니에요? 요령? 에튜드? 연습을 많이 하는 거? 다른 사람도 많이 해요. 근데 그 많이의 스탠다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떤 에티드를 해봤다. 그러니까 뭐 항상 이렇게 뭐 아니면 내가 어떤 기간에 얼만큼의 에티드 한 권을 끝냈다. 아니면 뭐 연습을 하루에 몇 시간 하는데 뭐 에티드를 그중에 몇 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어떤 아, 자세한 걸 저는 원하세요. 맞죠? 연습을 만약에 제가 하루에 연습하는 걸 100이라고 하면 에튜드가 80이었어요. 그리고 80! 곡이 20이었어요, 이게 되게 저한테.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항상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와서
남들보다 좀 에튜드를 많이 한 편이에요, 저는. 스케일이나 에튜드나 그리고 오케스트라 엑섭 중에서 한여름밤의 꿈이나 네. 생쌍 동물사육제 같은 텅깅 많이 나오는 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걸로 더블 텅깅 연습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기본기 연습을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는 것부터 그치만 어쨌든 시작해서. 그걸로 연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다양하게 기본기 연습을 선생님께서 80%라는 많이 거는 시켜주셔가지고. 정말 놀라운 것 같아. 80%라는 건80% 하진 않는 것 같아. 그 당시 보통. 레슨 선생님께서도 되게 그거를 중요하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박유경 선생님한테 응. 배웠는데 박유경 선생님께서도 항상 에튜드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네. 또 정말 그렇게 탄탄하게 기본기부터 쌓아갈 수 있게 그렇지만 보통 항상 해주셔서. 곡들이 중요하고 곡으로 오디션을 보기 때문에 다들 마음에서는 에뛰드가 중요하고 소리 연습이 중요하고 기본기가 중요한 건 알지만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는 곡의 시간을 좀더 할애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질문이 온게 플룻보이 케빈 킴 님이 이제 콩쿨 결과에 상관없이 계속 나가는 게 좋을까요? 떨림은 또 혹시 없으셨는지 궁금하대요. 저는 그 크게 무대 공포증이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네. 어릴 때부터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성향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성격 탓도 있는 것 네. 같아요. 응. 저는 되게 다들 좀 음악하는 친구들도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감정 기복도 있고 감정 하단 기복이 보통 되게 말이에요. 좀 심한 사람이 많잖아요. 업다운이. 네. 근데 좀 저는 되게 캄한 편, 그쵸? 차분한 편이에요. 네. 네. 되게 이 감정 기복이 크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도 좀 이제 신기해해요. 남편마저도. 그게 어떤 훈련에 의한 거는 아닌 건 거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천성이 그렇게 태어난 것도 있고 또 계속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진 것도 있고. 네. 그럼 이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콩쿨 결과에 상관없이 계속 나가는 게 좋을까요잖아요. 아까 사실은 나가는 길에 하나하나의 검증의 어떤 단계니까 어떻게 보면은 떨어진 저도 계속 트라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게 뭐 사실 결과를 알수 없죠. 누구나 아까 200% 하지만 맞아요. 만약에 수원 시험 같은 경우도 뭐 그게 꼭 되려고 한게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떨어지는 거랑 그리고 사실은 떨어지다 보면 그거를 잘 딛고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개의치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안 나갔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그것 때문에 큰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근데 콩쿨을 나간다는 건 어쨌든 무대 경험을 쌓는 거기 네. 때문에 저는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 빈도가 너무 잦아도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무대 경험은 저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주자라면. 맞아요. 그리고 음악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걸볼수 있는지도 굉장히 큰 네, 일인 것 그것도 같기도 너무 하고. 좋고 내 스스로도 계속 무대 위에서 내가 발전하는 거를 내가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계속 나가다 보면 그 긴장감 자체도 점점 더 해소가 될 거고 만약 공포증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거, 제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당연히 어떤 콩쿠르를 준비하면서 떨어졌지만 나 스스로 좀더 발전한 거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느낄 수 있으면 또 다행이고. 근데 만약에 그 결과 때문에 내가 늘은 거에 대한 뭐 칭찬이나 어떤 것보다 사회적으로 어쨌든 보여지는 그 결과 때문에 얻는 상처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개의치 않아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을 순 없잖아요. 내가 늘었으니까 이제 그럼요. 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진짜 안 좋죠. 그러니까 나는 늘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결과를 줬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내가 늘었으니까 괜찮아, 난 발전한 거야.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쉽지 않아요. 않아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네. 저도 뭐 보기에야 막 응. 그럼 다 입시 말고는 다한 거는 다 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간에 진짜 떨어진 것도 너무 많고요. 네. 이것저것 일단은 많이 도전을 한 것도 사실이고 네. 열심히 항상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짜 내가 꼭될것 같은데 왜안 됐지?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면은 아 이거는 안될것 같다 했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다 보면 악이라는 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뭔가 이 작은 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네. 그걸 정말 이거 하고 이 결과에 나는 뭐 끝이야. 뭐 그만둘 거야. 아니야. 이거보다는 정말 내 최종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도전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래야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결승점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를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도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도 저는 너무 저 스스로도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배울 게 되게 많고, 또 아직도 정말 더 무한히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막 이렇게 막 멘토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아직 저한텐 좀 내가 멘토인가 이렇게? 네, 어색한 부분도 너무 크고, 그냥 저는 사실 멘토라기보다는 그냥 아 이렇게 그게 멘토예요. 먼저 그냥 간 길에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의 저는 멘토는 아니지만 김민지 선생님의 말씀에 빌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 매거진을 하는 것도 제가 음악하는 선생님들, 음악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해요.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어쨌든 그런 길들을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공을 했다던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음악하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맞아요. 하셨다 어릴 그랬잖아요. 때부터 많이 겪으니까. 계획하고 겪고 이겨내고 이런 것들이 단단해져 있어서 내면적으로 굉장히 강인한 부분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그 중요한 그 부분이 이 나아가는 길에 어떤 작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시향에 들어가는 거든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더라도 여러 가지 사실은 길이 루트가 있잖아요. 다양하게 네, 있죠. 그러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 거 시작점이 높낮이가 굳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출발 선상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 좀 넘어질 수도 있고, 약간은 뭐, 이런 일들 중에 내려오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도 그때 저한테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약국 의사 선생님으로 만나 뵀을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 대학 입시에서 이제 내가 플롯이 재능이 아닌가, 이렇게 만약에 그 검증 단계에서 아닌가 보다라는 그거에 크게 의미를 두셨으면, 다른 전공에서 만나 뵐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오케스트라 주자로 저희한테 너무 좋은 음악을 전해주고 계시는 주자로 만날 수 있었던 게 그런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내려온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콩쿨 아니면 입시, 뭐 예원 예고 입시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수시 안 되신 분들도 분명히 지금 있을 거예요. 너무 슬프면 저희 방송을 볼 겨를도 당연히 없겠지만 언젠가라도 저희 이 방송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 나아가는 길에 그냥 큰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만약에 다시 저도 돌아간다면 아직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 당시에 그건 너무 큰일이잖아요, 나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그렇죠. 큰일인데. 지금의 어떤 상황과 연륜과 이게 아니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긴 할 그러면 것 같아요. 여전히 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상실감과 그 슬픔은 누구도 위로해주지 못하는
네, 그런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그래도 또 목표하는 게 확실하다면 그리고 한번더 도전해보거나 아니면은 네. 네, 한번더 도전해서 더 좋은 학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또 내가 이그 안에서 다또 다른 목표했던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 여러 안에서 가지 검 최선을 네. 다 하다 보면 또 그렇더라고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다고 해서 마지막 최종이 꼭 정말 그 성공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꼭다 그렇게 가진 않더라고요. 마지막에. 네. 그런 거 보면서 아 되게 다양한 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산을 올라도 네. 다양한 길을 통해서 정상을 네. 오를 수 있다. 장단점이 진짜 그런 있어요. 뭐 이쪽 길에 가면 뭐 뷰가 더 맞아요, 맞아요. 좋다든지 네. 아니면 이쪽 길을 가면 조금 이렇게 능선은 낮지만 오랜 거리가 네. 걸린다든지 뭐좀 험난하지만 또 거리가 짧은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선생님을 또 높이 그리고 궁금한 거가 최종 목표가 꼭 어떤 수완시향은 아니셨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꿈이고 최종 목표일 수 있는 그럼 지금은 선생님의 산 정상은 아닌가요? 왜냐면 선생님은 수완시향에 들어가셔서 사실은 그 나이에 굉장히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저희도 그때는 선생님을 몰랐지만 저는 잘 해낼까? 아니면 여러 경험이, 왜냐면 그거는 솔로가 아니라 당연히 여러 악기들과 양쌍볼, 여러 맞아요. 연륜이 있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거기가 지금 한예종 이혜린 교수님의 폭발 네. 주자로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의 기대와 한 맞아요. 몸에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것만 이겨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을 텐데, 석사를 이어가시고, 지금은 또 네. 유학 중에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떤 것에 의한 선택이에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어떤 것에 의한 나아감일까요? 일단은 저는 처음 시향에 들어갔을 때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뻤던 것보다는 네. 초반엔 사실 결과를 보고 부담감이 더 컸어요. 맞죠. 네, 부담감이 정말 크고, 처음 있는 일이라. 처음 있는 일을. 역대 처음. 최연소 그러니까 막, 그런 그죠? 것 때문에 더 컸어요. 차라리 나이라도 좀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처음이 아니거나 네. 그러면 좋은데 너무 처음인데 나이도 너무 어렵고 네. 이제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일단은 뭐더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가고 네. 네. 그게 모두에게는 24시간이 있어요, 선생님. 잠을 네. 안 주무시나요? 이게 뭐 서울대 석사를 들어가는 일도 쉽지 않은데 그런 어떤 거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처음 가셔서 당연히 뭐 거기에 엑섭을 준비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제 그런 선생님들과의 관계나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나 어떤 정신적인 걸 해결하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러면서 바로 석사를 또 네, 석사가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석사가 되고 석사랑 오케스트라를 같이 시작한 거거든요. 동시에. 그러니까 석사 근데 이거는 석사는 사실은 나의 결정에 의하면 조금 둘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조금 한 학기를 지나서 한다든 뭐. 오히려 저는 저의 부족하거나 이런 거를 그래도 석사하면서 공부를 또더 네, 공부를 더 해나가면서 왜냐면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교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더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이게 힘듦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재미? 성취감? 어떤 뭔가 재미로 오는 거예요. 그죠? 네, 되게 근데 힘들긴 당연히 너무 힘들었지만 또 네. 많이 도와주셨어요. 주변에서 오케스트라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다 되게 좋으셔서 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류호열님이 처음
지구일까요? 처음 콩쿨 나갈 때 작은 것부터 나가는 게 좋나요? 가리지 않고 나가는 게 좋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향을 뭔가 요래 약간 그런 거잖아요. 될것 같은? 뭐 아니면 조금 그런 거에서 이렇게 조금은 그런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처음 나가는 거면 너무 큰 콩쿠르를 나가는 거는 저는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콩쿠르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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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을 올려서 나가는 게 네. 더 아무래도 이게 처음부터 너무 내가 처음 콩쿠르를 나가는데 너무 큰 콩쿠르를 물론 나갈 수 있지만 네. 나가서 또잘 되면 좋지만 만약에 이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네. 어떻게 보면 계속 상실의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네. 게을치 말라면서요, 선생님. 근데 너무 많이 처음이라서. 떨어지면 힘들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진짜 계속 뭔가 목표했던 게 계속 안 되면 당연히 너무 그럼요. 힘들죠. 네, 쌓이겠죠. 당연히 그런 그건 저도 너무 것들이. 힘들고. 네, 그거는 뭐. 네. 그래서 그냥 목표 했던 콩쿨이 있다면 도전해보고 싶으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고 네. 그냥 지금 뭘 나갈지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은 조금 작은 거부터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대요, 김민지 선생님이. 그리고 또 이제는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답들이 조금은 예상 가기는 하는데, 이제 저희가 최연소 수석이기도 하지만 유학을 갔다 오지 않은 것 때문에도 또 이슈가 된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굉장히 학생들한테 롤모델 아니면 어떤 위안 아니면 여러 가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꼭 유학을 갔다 와야지만 어떤 게 되는구나 뭐 이런 거를 한번 크게 타파를 주신 계기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그쵸. 근데 저는 유학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유학을 네네네네네. 준비를 하다가, 네. 근데 이제 유학을 준비하다가 오디션이 나서 봤고, 잘 돼서, 어쨌든 서울대에서 석사를 하면서 오케스트라를 같이 한 거고요. 그 네.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석사 졸업한 뒤에 되게 석사 이제 마지막 학기 때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네. 좀더 배우고 경험해보고 싶은데, 혹시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좀 가서 레슨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많이 찾아봤어요. 네. 그런 과정이 있나? 뭐 최고 연주자 과정 같은 게 있나? 해서 찾아보다가 마침 이제 그 모차르트음의 그 포스트 그레듀에이시라는 최고 연주자 과정이 있는데 네. 그거는 타발리오네 선생님. 네, 파울로 네. 타발리오닌 선생님도 계시고 또 코플러 선생님도 같이 계시고 저는 이제 파울러 선생님한테 가게 되었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연주자들 중에도 나이가 어릴 때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게 된 연주자들이 많이 하는 과정들이더라고요. 보통 최고 연주자 과정이니까 너무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계속 꾸준히 학생으로 레슨을 받고 네, 학업을 할 수, 이어나갈 수 있게 커리큘럼이 짜여진? 네, 그래서 제가 다닐 때 저랑 같이 뽑혔던 친구도 저랑 또 마침 나이도 동갑인 여자인 친구인데 그 연주자죠. 린츠 오케스트라 수석이었거든요. 저랑 그 친구랑 둘이 같이 그 해에 뽑혔고 그리고 그 연주자 김유빈 씨도 마찬가지로 오케스트라 하면서 한사이즐러에서 네, 액자맨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들 오케스트라 하면서도 다 학교를 계속 학업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조금 멀긴 하지만 한국에서 한번 해볼 수 없을까? 네, 왔다 갔다 한번 해보자. 일단은 근데 시험이 돼야 되니까 일단 시험부터 먼저 보고 그래서 휴가 때 여름 휴가 때 준비해서 이제 시험 보러 갔다가 잘 결과가 잘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다 하나의 휴가? 뭐 이런 과정 중에 그냥
그게 공부와 쉬는 거,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누질 잘 않는 편인 거예요. 아, 네. 아니, 어차피, 그러니까 준비해서 네. 휴가 때만 외국을 갈수 네, 있으니까. 네. 말이 휴가지 사실 휴가는 아니었, 입시하려고 간 거죠. 네. 그래서 가서 입시하고, 이제 끝나고 한 이틀 정도 또 거기서 독일에서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거기는 결과가 바로 다음날인 거 나거든요. 아, 그래서 바로 네. 다음날 알았어요. 된 거는. 그래서 알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시와 저희 직장이랑도 이제 얘기를 해서 허락을 구하고, 이것저것 절차를 통해서 절차를 네. 밟아서, 작년 10월부터 더 하고 있는 하긴, 거죠. 네네. 지금은 코로나 때는 못 가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아까 국내 이런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국내파. 저희가 그 언니들의 상담 창구가 이전 시간에 유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거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문의도 많고. 근데 다 이제 김민지 선생님의 똑같은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내파든 해외파든 내가 결과나 어떤 해나감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 맞죠? 그러니까 이게 꼭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는 그러니까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도 해외에서 어떤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그거를 나눠서 결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잖아요. 어떤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그 부분은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네, 그냥 그래서 어떤 것을 해 나갈 때 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자꾸 먼저 생각을 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공부를 계속 해 나가고 이게 중요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지금도 수원시향에 계시면서 그렇게 유학을 가고 좀 시간을 할애해서 더 열심히 사는 거 맞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항상 두 가지, 세 가지를 더 하시니까 그게 나의 음악적인 게더 나아가기 위한 그 목표 하나인 네, 거잖아요. 저는 그렇죠? 계속 어쨌든 안주하고 싶지 않아서 네. 계속 배우고, 근데 언제까 평생을 배울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제 스스로 또 아니요. 선생님은 평생 배울 것 같아요. 학생을 가르치면서 학생한테 또 배우고 뭔가를 배우는 아니에요. 거가 그냥 쭉. 근데 저는 근데 사실 오케스트라 들어와서 활동하면서도 또 많이 느낀 게 예전이랑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저는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거든요. 어떤 것이? 그런 거죠. 예전에는 물론 예전 세대가 편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2, 30년 전에 전 세대의 오케스트라 수석일 때와 지금 네. 오케스트라의 이런 수석이나 단원으로 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태어난 91년도를 전후로가 정말 네. 베이비붐의 네. 세대였어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해 스카이를 나와도, 네. 공부로 스카이를 나와도 네. 어디 정말 직장에 대기업 같은 데 취직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이 됐잖아요, 지금. 그냥 내가 이 직업 좋은 직장에 들어왔어. 내가 수석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됐어가 아니라 네. 계속 여기서도 내가 발전하거나 아. 연주자로서 알리지 않는다면 네. 결국에는 정말 도태되는 건 저는 순식간이라고 보거든요.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음악뿐만 아니라 정말 어느 분야든지 요새는 다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네. 네. 그냥 단지 내가 이 자리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더더 나를 알리는 데도 좀더 애를 쓰고, 그리고 자꾸 내가 더 공부하고 뭔가 좀더더 발전시키고 네. 그래야지만, 사실 저도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네. 이제 한 시간 지나서 이제 나왔어. 쉬고 싶을 때가 있긴 있으시군요. 그렇지만 결국에 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오케스트라 들어간 것도 그렇고 제가 그 학부 시절에 막 다른 학교의 커리큘럼까지 한 것도 물론 즐겁고 좋아서 한 것도 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존 본능이었겠죠?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내가 여기서 도태되거나 잊혀지면 안 된다라는 게 컸기 때문에 아직 나라는 연주자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계속 계속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한 부분이 사실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좋아서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정말 절반은 좋은 거, 절반은 생존 본능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니, 이렇게 또 캄하신 분이 암울한 노표정으로 생존 살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네. 이상향도 사실은 다 누구에게나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향에 들어가는 거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뭐 오케스트라가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어떤 게 있잖아요. 아, 네. 네.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오케스트라에서 솔로로 있으면 열심히 안 하면 너무 다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네, 가만히 살 수는 없어요. 정말 모든 지금 국내 오케스트라 수석 선생님들이 그럼요. 그러하듯이 정말 계속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도 뭐 그거에만 발맞춰 가려고만 해도 너무 네, 열심히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원래는 보통 1시간 정도, 4시 정도에 끝나는데 질문들과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조금 더 이어갔는데, 마지막으로 올댓블루 구독자, 뭐 이제 그 멘토링을 해주기 위한 학생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극복을 하기 위해서 주제가 그거 있잖아요. 극복을 하는 멘토링, 어떤 실연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도 같고, 어떤 뭐 한마디에 어떤 아까도 되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내가 목표가 어떤 맞아요. 건지를 아는 게더 네. 중요하겠네요, 지금. 맞아요. 사실 정말 대학이 최종 목표이신 분들한테는 대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다시 해야 끝이면 되는데.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나의 목표 그 정말 최종 목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연주자라거나 뭐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목표하는 그 최종 목표가를 내가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중간중간에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다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저도 그 과정을 겪어왔고.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당시에는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전부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잘 했는데 안 됐다면 뭐 너무 슬프고 힘들겠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문을 두드려 보거나 아니 한번더 도전해 본다면 또그 과정에서 성숙하고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저는 그렇게 좀 전진하면 전진.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누구나 넘어지거나 그런 시기, 시련이라는 게 와요. 근데 그 시련이라는 게 지금 결정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시련이라는 게 만약에 선생님처럼 그거를 이겨내고 더 나아가면 이미 시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 그쵸. 더 나아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또 다른 공부가 될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거에서 더 다시 이겨내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안주하거나 그만두게 되면 그거야말로 그게 실패라는 단어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 힘내셔서 더한발한발
좋은 내 발자취를 남겨가기를 바랍니다. 네. 네, 선생님도 계속 나가고 계시잖아요. 나가야죠. 살아남기 위해서. 네. 선생님도 앞으로 계속 응원하고 있을게요. 앞으로 올드플룻에 좋은 연주, 좋은 활동 많이 전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